안녕하세요, 브로커입니다. MTB 공원 빌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 장비는 스노우프사의 칼98K 모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제시수총인 칼98K 모델을 에어코킹 에어소프트건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며 별다른 튜닝 없이 노멀 상태로 사용하였습니다. 스노우프사의 칼98K 모델은 실제 나무가 사용된 리얼로드 버전의 에어소프트건입니다. 덕분에 리얼한 외형을 자랑하는 물건입니다. 이날은 별다른 옵틱 장착 없이 기계식 조종기를 이용한 알총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안전적인 저격을 위하여 빠르게 반대편 산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원킬. 확실히 별도의 스코프 없이 적을 저격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저격을 위하여 최대한 적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공이번! 다음 라운드는 시작 지점 가까이 있는 덤불에 숨어 적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형 너무 내리친 너무 잘하다. 다음 라운드는 바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산으로 올라온 적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몸을 숙이고 적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래쪽에서 적이 빠르게 아군 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산으로 올라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 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방금 공격으로 인하여 적에게 들켜 전사하였습니다. 진영이 바뀐 다음 게임은 다시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원킬. 중심부에서 아군을 견제하던 적을 잡고 천천히 전진합니다. 방금의 저격으로 위치가 노출되어 저는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몸을 숨겼습니다. 모든 저격총 탄을 소진한 뒤 저는 권총을 들고 적을 기다립니다. 적에게 포위당해 전사하였습니다. 올라. 다음 게임은 빠르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상대팀의 대부분 전력이 산으로 올라와
팀원과 함께 해당 전선을 사수합니다. 에프마이 에프마이 컷 에프마이 컷 오케이 공탄 형 너무 옷이 잘 보여. 둘 하나 게임 시작. 게임 시작. 뭐야? 마지막 라운드는 빠르게 언덕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오. 오 씨. 홀리 씨. 마이크 카메라. 넣어줄 수 있을까요? 어디? 넣어달라고? 잠시만요. 12시에서 1시로 이동 좀. 그냥 뒤로 뺄까요 그러면? 좀? 저희? 아니네 잡네. 아 짜증나. 왜? 또 빠뜨려 우리. 저는 적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자 산으로 뛰어갑니다. 전선이 완전히 밀려 적이 다가올 때까지 권총을 들고 기다립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